축구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명령에서는 다양한 모디파이가 쓰였어요. 스프릿, 면을 나누겠다. 그 다음에 터보 스무스, 메쉬 스무스. 그 차이점을 알 수 있고요. 구형화시키는 스페얼리피라고 하는 기능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축구공을 탑뷰에서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 헤드라를 그립니다. 자, 적당히 그렸는데요. 자, 패밀리 값은 세 번째 도덱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주고요. 자, 라디우스는 150 정도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파라미터스의 p 값을 0.38 정도를 주게 되면 이렇게 오각형과 육각형에 조합된 그 헤드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에디트 폴리 서브 셀렉트를 엣지로 컨트롤 A 전체 엣지를 스프릿 나눴습니다. 서브 셀렉트 풀고요. 구형화를 하기 위해서는 면이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터보 스무스를 줍니다. 터보 스무스 인터레이션스 값을 올릴수록 더 많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스페얼리피라고 하는 구처럼이라는 기능을 써볼게요. 구처럼 됐어요. 에디트 폴리를 한 번 더 줍니다. 서브 셀렉트를 폴리곤 컨트롤 A 전체의 면을 익스트루드를 주는데 그룹으로 주겠습니다. 2만 돌출시킬게요. 자, 그룹은 아까 스프릿으로 나누었던 그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돌출을 시켰고요. 서브 셀렉트를 풀고 다시 터보 스무스가 아닌 메쉬 스무스라는 명령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메쉬 스무스는요, 이렇게 서브 디비전 메소드, 나눠지는 기능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를 선택해 줄 수 있는데요. 넙스는 훨씬 더 부드러운 곡성이고, 쿼드 아웃풋 하면 사각형에 가까운 곡선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자, 메쉬 스무스를 해줬고요. 만약에 이때 나는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레이션스 값을 조절해줘서 이렇게 축구공을 만들어 봤습니다.